새벽 4시경 블박차는 2.5톤 냉동 탑차입니다. 가다가 지금 길이 미끄럽네요. 네. 4시 15분경 터널에 들어가서 잘 가다가 지금 미끄러지네. 이런. 아이고, 넘어졌어요. 예. 뒤에 쏟은 차. 중형 레카랍니다. 레카. 레카가 오면서, 이러. 아니. 다시 보세요. 오다가, 사람! 안 돼! 들이받았어요. 지금 막 탈출해서 나오는 중이래요. 1차 사고로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막 탈출해 나오는데 차가 달려오더래서, 안 돼! 근데 때리고 뚝 떨어졌대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답니다. 이러다가 사망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 이번에는요, 새벽 4시 15분이지만 터널이에요. 터널이 살아서 어떤가요? 자, 내가 먼저 이렇게 해서 내가 넘어진 거고요. 그리고 상대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자, 저기 넘어진 게안 보일까요? 예, 커다란 레카가 오다가 그냥 들이받았는데요. 이번 사고 가실 비율 어떻습니까? 자, 넘어져 있는 차 잘못 20%, 넘어져 있는 차 30, 40, 50. 오히려 넘어지는 차가 더 잘못.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터널은 불이 켜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의견은 넘어져 있는 차 20%라는 의견이 38%, 30%라는 의견이 20%, 넘어진 차 40%라는 의견이 36%, 50대 50이라는 의견이 2%, 오히려 넘어진 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4%. 매우 소수네요, 소수. 20%는 좀더볼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볼것 같아요. 3, 40 정도. 넘어진 차 3, 40 정도.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차 중고차 값이 2천만 원이 안 나간대요. 오래됐나 봐요. 좀몇년 됐나 봐요. 근데 수리비가 한 7천만 원 나온대요. 그래, 2차 보험사가, 이거, 너 40, 나 60. 내가 40% 물어주려고 그랬는데, 너 이미 첫 번째 사고에서 게임 끝이야. 첫 번째 사고에서 너 수리비 2천만 원 넘었잖아. 그럼 너 전손이잖아.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안 남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줄수 없어. 그럼 뭐 60대 40, 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넘어졌지만은 이쪽에 망가진 것 같고서는, 그래도 고쳐서 차 탈만도 한데? 아, 이 차가 와서 세게 들이받았잖아요. 이렇게 들이받아갖고. 아, 그래 수리비가 많이 나온 거지. 처음에 넘어진 것 같고서는 그렇게 수리비 많이 안 났을 텐데, 그래 따지니까, 예, 처음에는 이 공업사에서 전체적으로 수리비를 해서 7천만 원 정도라고 그랬대요. 부가세 합쳐서. 근데 지금은, 아, 이 싸움, 그렇게 싸움이 되고 있어요? 알았어. 그럼 요번에 두 번째 사고로 또 충격당해서 망가진 거, 그거 얼마? 처음에 넘어져서 망가진 거 얼마? 따로 견적 내드릴게요. 네, 그 견적이 나오면은, 과연 첫 번째 사고로 전손 처리가, 첫 번째 사고로 전손 처리됐으면은 이미 게임 끝났다. 네, 그건 뭐 수긍이 가요. 하지만, 1차 사고로 망가진 것과 2차 사고로 망가진 거, 견적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네. 한 푼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과실은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보일 텐데, 터널 안에. 왜못 피했느냐? 그 뒤차 잘못이 60, 70%? 네, 그 정도는 돼 보입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요?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부딪힐 뻔했잖아. 아, 10년 감수했네.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도대체 몇 년치야?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밤길에 무단횡단자가 사고가 났는데요.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요즘은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이 얼마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후배가 차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였는데 사각지대 입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대요. 근데 기소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와서 당황해하더라고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다릅니다. 사망사고 또는 중대복귀 위반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세요. 1644-0070 1644-007 빡!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